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소결교회 안이한 목사입니다. 지금 전라도 광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대한민국 회개 대성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 보니까 가는 시간 5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오네요. 아마 올 때도 그렇게 되겠죠. 강사분들이 여러분들이라 저마다 한타인 시행 맡았거든요. 말씀을 한번 전하기 위해서 거의 뭐 10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회개 대성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송촌 장로교회를 필두로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서문교회, 서울에 있는 은평지일교회 이렇게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7차례 걸쳐서 대한민국 회개 대성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회개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진행하던 것입니다. 멈춰서 있었는데 광주 안디옥께서 다시 대한민국 회개대성회가 진행되겠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될 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 굴러떨어져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나라가 분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분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분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주와 사원들 사이의 분열이 심각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분열이 심각합니다. 어른 세대와 어린 세대 사이의 분열이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분열이 심했던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있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땅이 고쳐져야 되는데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하매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손을 펴시고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 운동보다 급하고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에 없는 겁니다.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배교죠. WCC, NCCK 배교 집단이잖아요. 이런 집단이 합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했던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쉽게 내주었던 것, 이거 두루뭉실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재력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 이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지 않고 낭비했던 것, 허비했던 것 역시 죄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잠들어 있던 한국 교회의 모습 죄악입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대한민국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광주 안디옥교회로 함께 모여주시고 또 그곳으로 올 수 없는 분들은 있는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용서해달라고 이 땅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든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소망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